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요즘에 대화법과 관련된 책을 방송인들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이금희 아나운서의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방송을 30년 넘게 한 분이니까 말하기에 대해서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이북으로 읽게 됐습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라는 제목인데요. 책도 계속 보다 보니까 옆에서 왠지 그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세 파트를 좀 꼽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괜찮냐고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괜찮아 라고 묻는 거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괜찮다고 해야 될지 그렇다고 안 괜찮다고 해야 될지 좀 고민된다 라는 이야기가 사례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거 보면서 맞아, 내가 별로 안 괜찮은데 그 질문에 답하려고 그냥 괜찮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권하는 건 이럴 때는 한 템포 좀 늦춰봐라. 빠르게 연락해서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는 약간 좀 다그치는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지나서 연락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권하더라고요. 저도 왠지 힘든 사람한테는 바로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휴대폰을 좀 꺼냈던 것 같은데 조금의 시간을 주는 것도 그것도 배려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에게 다독이는 말이 있으신가요? 이금희 아나운서는 본인이 힘들 때 혹은 본인에게 약간 다독이는 말로 괜찮아 라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하는 말이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말이거든요. 이미 벌어졌고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저를 다독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온 말은 괜찮아, 괜찮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판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평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업무를 하면서 나의 능력과 관계적인 측면이 모두 합해져서 평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데요.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비춰진 모습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평판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놓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 예를 들어서 우리 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화장실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군가가 화장실 안에 있다거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책에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겪었던 거는 전화를 끊기 전에 상대방이 뒷말이 들렸던 사연이 나오는데요. 아, 이 사람 뭐 이렇게 말하네 뭐 이러면서 끊을 수도 있고 뭔가 정말 상대방이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뒷담화라는 건 언제 어디서 누가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입을 거쳐서 나온다는 것 자체는 나한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평판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는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 들어있는 게 스피치 연습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스피치 연습하는 방법 아나운서 따라하면 좋다, 앵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권해드렸었는데 마침 또 이금희 아나운서가 스피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눈여겨봤거든요. 학생들에게 본인이 가르쳤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분 스피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주제를 몇 번 바꿔서 1분 동안 녹음하는 과제를 내는 거죠. 녹음해 보면요, 1분이라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 보고 바로 녹음기를 켜서 하나 단어를 생각하고 말을 해봤어요. 근데 1분 동안 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순발력이 좀 부족하시다거나 정해진 멘트를 써놓고 그것만 말하려고 한다거나 그러한 분들에게 좀 권하는 방법은 문장을 쓰지 마세요예요. 문장을 쓰다 보면 글을 쓰게 되고, 글을 쓰다 보면 그건 외우게 되고, 그 외우면 그거는 현장에서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고요. 글을 읽는 듯하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방법은 권하지 않는데요. 이금연아서가 여러분께 추천한 방법은 세 단어 정도 핵심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 단어를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좀 사례로 보여드려 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스피치 노하우를 주제로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저는 일단 스피치 노하우라는 핵심 단어는 빼놓을 수 없고, 연습 그리고 반복이라는 이 단어를 핵심 단어로 놓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스피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치 노하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무엇보다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연습한 만큼 늘기 때문에 말은 꼭 뱉어보시면 좋은데요. 반복하는 만큼 늘어요.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녹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녹음을 해서 다시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를 알고 다시 말해보는 연습을 한 5일 정도만 해보시면 첫날과 마지막 날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연습의 효과거든요. 스피치 노하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1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1분 스피치를 막힘없이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말하는 직업이라서 이렇게 뭔가 단어들을 놓고 말하는 거를 연습을 매번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저도 말이 잘 안 나와서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개의 단어를 연결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연습하기, 요거 아주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쓴 우리 편하게 말해요 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리고 스피치를 할 때 모두 다 이 30여 년간 방송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 책 한 권에 풀어냈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께 좀 와닿는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은 우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하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시간을 조금만 들여서 우리 다 같이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